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11-0000 되는 종목이 되겠고, 자, 금일 시간이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시장이 되겠는데, 금일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 종목이 거의 없는 하루인데, 그 와중에서 그나마 좀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테마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진원생명과학은 백신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일단은 코로나 테마 주식들 자체가 일단은 위아래로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급등이 나왔었고, 또 급락도 한번 시원하게 나왔었고, 급등이 나왔었고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다시 급등이 나오고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지금 진원생명과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이게 앞으로 더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고점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더 오른다고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을 뚫어내고 앞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하다 보면 이슈를 더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이 한번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 종목을 본다 그런다면, 저는 일단 이런 고점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코로나하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오직 신경 쓰는 거는 수급만 신경을 쓰고, 차트와 호가창에 매물만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본다 그런다면, 제 매매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저는 종목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매도를 합니다. 3일선과 5일선을 종가가 만약에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럼 매도를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든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이게 3일선과 5일선을 급등하는 종목들이 종가가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가 70~80% 확률로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이때부터인데 거래량 터졌죠. 보유, 그리고 이날 매도. 저는 이날 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음날 오르긴 했지만 결국 종목이 쭉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다시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유, 이날 매도. 종가만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원래 이날 매도가 됐어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이날 매도가 되고, 지금 여기에서 도지 만들고 다시 지금 상승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제 기준으로는 이날을 매도를 하고 나서 이날 오늘 다시 재매수 관점에 또 들어오긴 했죠. 3일선과 5일선을 위로 탔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만약에 또 3일선과 오늘이 지금 3월 12일 목요일인데, 이날 만약에 종가가 3일선과 5일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유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내가 예상을 하고 종목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확산이 되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더 이슈를 받을 거니까 더 상승이 나오겠지, 난 계속해서 보유라고 이런 마인드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가의 흐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이런 하락폭을 언제든지 현재 구간에서 맞아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봐서 종가가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만약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좀더 보유를 해봐도 되는 종목, 바로 진원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내용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뭐 그래요, 종목을 보는 눈은 다 다릅니다. 분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매매하시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서 진원 생명과학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추천을 드리면서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www.fantastock.show.kr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메뉴 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고, 거기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추천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하루 평균 조회 건수가 거의 2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현재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월 9일 월요일 거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제 하게 되면 아침 7시 48분부터 이제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올려드리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차트 올려드리고 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코멘트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 8시 29분이죠. 장시장 30분 전. 이거는 실시간 댓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계속해서 써드리는 거예요. 장시장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이 딱 시작을 하게 되면 9시 1분 무슨 종목을 현재가 얼마의 기준에 매수해라. 매일 1차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들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단기 매매인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추천드리면 이런 식으로, 추천드린 종목명과, 그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제가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시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을 쭉 보시게 되면 뭐 9시 23분 시장 상황 뭐 양시장 하락 중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매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장이 끝나게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3시 38분이죠.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추천주 미코는 오늘 매수가 대비 17.60%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오상자이엘은 매수가 대비 15.53% 장중에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코올은 6.98%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장중에 무료로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거 누르셔서 오늘 거 내용 봐주시면서 댓글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